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오늘 드디어 MCU 시리즈 18편 나갑니다. 블랙 팬더. The revolution will be live. 오늘 살펴볼 제품은 마블 레전드 제품입니다. 지금 3개밖에 없긴 하지만 4개가 될 겁니다. 옥구예가 완성이 되거든요. 블랙팬서는 한국 시간 기준 2018년 2월 18일에 개봉했습니다. 538만 명이 봤네요. 야, 이거 어마무지했죠. 블랙팬서 별명이 부산팬서예요. 부산에서 로케이션이 돼가지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에이지 오브 울트론도 한국에서 촬영한 적이 있는데 블랙팬서도 부산에서 촬영하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에 개봉했을 때 엄청난 관객이 동원이 됐습니다. 11화에서 첫 모습을 보여준 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그런 캐릭터인데요. 역시 피규어도 그만큼 잘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마블 레전드 제품이고요. 11화 버전과는 좀 다른 솔로 무비 버전입니다. 조형도 좋고 가동성도 좋아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었어요. 과거에. 사실 이 제품이 나온 뒤로 웨이브2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 웨이브가 나왔는데 아 그게 BAF가 움바쿠였어요. 정말 대박이었죠. 아 그것도 하나 구하고 싶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구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핵심되는 인물들 티찰라와 오코예를 위해서 이 웨이브를 일단 선택해서 모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미 박스를 열어가지고 리뷰를 했기 때문에 박스는 없습니다. 언마스크 헤드가 있는데 언마스크 헤드는 이전 영상을 좀 확인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얘 큰 특징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데 봐 이마 요거 또 파워수트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다 어떤 데미지를 에너지로 축적했다가 한 방에 터트리는 엄청난 수트예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술로. 뭐 그렇지 와칸다는 그런 나라니까 이런 은색 같은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상당히 추천받을 만한 피규어입니다. 뭐 가동성은 뭐 끝내주죠. 11호 버전과 다르게 어깨 관절이 추가가게 됐기 때문에 네, 가동 범위가 확 넓혀졌어요. 그 대신 조금 이 본체는 슬림해졌다고 해야 될까? 얄쌍해졌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 근육질인 건 뭐 변함이 없으니까 허리 부분도 절개가 돼서 이렇게 라쳇 관절로 잘 돌아갑니다. 장단지 부분도 절개되어 있고요. 여기 볼 조인트, 이중 관절, 무릎 쪽 여기도 은색이 잘 칠해져 있고요. 발도 잘 접힙니다. 반다이 제품은 앞에가 이제 구부러지는데 해스브로 제품은 완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힙 조형, 등 조형 이렇게 라인 떨어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셔도 관절이 잘 안 보이게끔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네, 은색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블랙팬서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고요. 에릭 킬몽거 한번 봐야겠죠? 자, 에릭 킬몽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BAF가 오코예 누님입니다. 네, 이런 캐릭터들이 이 웨이브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파츠들이 들어있다. BAF 빨리 열어볼게요. 네, 패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괜찮죠? 손 파츠가 두 개 더 들어있고요. 이 무기들, 양손으로 잡고 싸우던 무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본체 얼른 빼볼게요. 네, 원래 이 수트의 이름이 골든 제규어죠. 정말 잘 나왔어요. 이게 원래 영화 초반에 보면은 슈리가 오빠를 위해 가지고 몇 개의 수트를 만들었는데 고르라고 할 때 이 수트는 고르지 않아요. 금색은 너무 눈에 띈다고. 그리고 옆에 걸 골라가지고 데미지를 에너지를 축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수트를 자기가 갖게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에릭 킬몽거가 왔을 때 이 수트를 입고 나옵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정말 잘 나왔죠. 얼굴 보세요. 일단 헤드. 이야 이 점점점점점점은 이야 이 빠짐없이 이렇게 해놓은 거 정말 대단합니다. 눈도 도색이 다행히 양품이에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조형으로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금색으로 잘 칠해줘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이거 문양이죠 문양. 아 난 이걸 몰랐네. 이런 제규어의 어떤 무늬들 이걸 또 살려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여기 삼각근 있는데도 보시면 가모 콜라주처럼 프린트 되어 있어요. 네, 뒤쪽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근육 조형도 굉장히 괜찮고요. 블랙팬서보다 조금 더 덩치가 큽니다. 이 배우 자체도 워낙에 덩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조형했네요. 가동성은 블랙팬서랑 거의 똑같습니다. 어깨 관절 여기 심어준 거, 네, 나머지는 뭐 이중 관절 있는 거, 네, 고관절 있는 거, 여기 장단지 허벅지 돌아가는 거, 여기도 이중 관절, 발 돌아가는 거 다 똑같습니다. 여기
꺾이는 거. 예, 라쳇 관절, 라쳇 관절. 완전히 똑같은데, 오, 느낌이 이렇게 상당히 다른. 얘 아주 그냥 못돼 보이잖아. 얘가 주인공 수트였으면 괜찮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이 뒷모습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등 어떤 근육 조형이 허리 쪽도 그렇고, 아, 요런 게 이게 완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형을 잘 뽑아줬습니다. 야, 이 복근 봐, 복근. 응? 부럽다. 사실 이 흉부 쪽이 조금 더 넓었으면 더 멋있을 수 있는데, 가동성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파가지고 관절을 만들어줬어요. 뭐 그 대신 뭐 굉장히 가동성은 좋아졌죠. 자, 무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무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무기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포징을 해놓으니까 야, 이 포스가 또 장난이 아니네. 이 블랙팬서와 싸우던 그때 이제 양손으로 들었던 무기를 그대로 재현해줬습니다. 약간 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드라이어로 가열했다가 식히면서 모양을 잡아주면 다시 잡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에릭 킬몽거 다른 포징도 한번 잡아볼게요. 에릭 킬몽거 이런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뭐 무기 들고 있어서 싸우는 거 아주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맨손으로도 굉장히 잘 싸우죠. 사실 그 티찰라와의 전투에서 실력으로 따지면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전투 능력을 갖고 있는 에릭 킬몽거죠. 맨 마지막에 조금 너무나 아쉽고 약간 마음 아프게 마감을 하긴 하지만 뭐 영화가 시사하고 있고 담고 있는 메시지가 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 그려냈던 그런 영화로 또 평가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빌런이죠. 에릭 킬몽거 골든지의 기호입니다. 블랙팬서의 그녀 나키아입니다.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인기를 끌었었던 그 친구인데 뭐 인피니티 워라던가 엔드게임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뭐 첩보 활동을 하러 나갔나봐요. 네, 박스 아트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얼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와, 여기 오코예 누님의 바디가 들어있고요. 오코예 누님의 창이 들어있습니다. 보색 상태 굉장히 좋네요. 무기가 또 들어있고요. 얼른 본체 한번 살펴볼게요. 나키아 충격적으로 잘 나왔네요.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거보다 나키아에서 지금 확 가네요. 이거 너무 잘 나왔어. 디지털 프린트가 진짜 무섭구나. 야, 그냥 빼박이에요. 빼박 배우. 뭐 가동성은 여타 뭐 일반적인 마블 레전드 여성 바디랑 비슷한데, 어이, 뭐 얼굴 조형에서 그냥 끝나요. 복장의 표현도 굉장히 좋고 조형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러분 헤드를 보십시오. 이야,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그냥 배우야 배우. 옆모습이랑 앞모습이랑 뭐 위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 와, 너무 신기하다. 완군데 이거. 게다가 도색도 뭐 비껴나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머리 모양 기가 막히네요. 이 흑인 특유의 이 빠글빠글빠글빠글한 머리. 야, 이거 뭐 색깔도 그렇고 조형도 그렇고 아주 대단합니다. 이 귀걸이 디테일, 귀걸이 귀걸이. 이 복장도 보시면 여기 굉장히 디테일하게 오밀조밀하게 많은 색깔들이 조합이 되어 있어요. 뭐 이런 빗살 무늬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도색도 은색 도색. 이쪽은 아예 사출인 것 같고 이쪽이 도색인데 뭐 나쁘지는 않아요. 뭐 뒤쪽도 은색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가 아예 금색이 아니라 얇게 한 번만 덧바른 느낌? 실키한 느낌을 주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연질이 아니라서 다리가 뒤쪽으로 가는데 좀 제한이 생기네요. 자, 무기도 이런 문양들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손에 쫙 잡힙니다. 다리 가동률 뭐 비슷하고요. 무릎 쪽만 이중관절이고 팔은 그냥 관절이 하나입니다. 발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 뭐 굽이 없기 때문에 접지가 굉장히 괜찮아요. 부츠도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고 바지가 조금 또 상대적으로 다른 의상에 비해서 조금 허접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역시 영화 피규어는 헤드가 잘 나와야 돼. 근데 문제는 얘는 출연을 다시 안 하는데? 아무튼 뭐 잘 나왔습니다. 네, 나키아 한국말 잘하죠. 그 소피 아줌마보다 잘하잖아. 소피 아줌마 그 원래 자기 목소리로 또 니군 랭랭랭랭 여기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완전 웃기잖아.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네, 아무튼 그랬던 나키아 정말 잘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오코예 누님 나왔습니다. BAF죠? 네, 오코예 누님 굉장히 잘 나왔고요. 뭐 의상이나 이런 것도 영화의 고증과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가까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봅시다. 헤드 오코예 누님 헤드. 자, 일단 정말 헤드 한번 봅시다. 와, 이거 보이세요? 이거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문양으로 돼 있죠.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머리가 그냥 새까만 머리가 아니라 예, 이렇게 문양이. 야, 이걸 또 딱 그려줬네. 프린트를 해줬네. 자, 생긴 거 비슷해요. 하지만 나키아만큼 똑같지가 않아. 아, 약간 졸리는, 약간 졸리면 안 되는데 이게 왕친이 대장이잖아요. 네, 주황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바디도 뭐 여기가 잘 절개가 돼 있어서 뭐 잘 움직이고요. 허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만 더 뭐야, 잠깐만. 아, 이거 또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뭐야. 아,
이게 참 그래요. 이 모든 일은 마무리가 중요한 거야. 이 마감이 이게 뭐니? BAF인데 이거 오코이에도 그렇게 구하기 쉬운 물건이 아닌데 아 좀 안타깝네요. 다리도 다 절개되어 있고 똑같이 이중관절에 이렇게 생겼는데 뒤쪽으로 가동하기가 힘들어요 이 옷 때문에. 하지만 뭐 오코이에 누님은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포스를 갖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쪽, 허리, 힙까지 요런 조형들 요런 라인이 나오게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코이에 누님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죠. 포즈 한번 지어볼게요. 오코이에 누님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우리 전투 포즈죠? 굉장히 멋있네요. 포스가 남달라. 일단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도 있는데 조형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옷차림이 또 화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확실하게 잘 들어오네요. 근데 조금만 더 가동성이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블 레전드 여성 바디의 그 가동성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요 정도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오코이에 누님이었습니다. 나키아와 오코요의 콜라보 이런 포징으로 같이 세워놔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괜찮잖아요? 아유 간지납니다. 여전사들 멋있어요. 블랙팬서와 골든 제규어 네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야 요거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가지고 예, 스탠드를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포징을 지어봤는데요. 요런 포징으로 해가지고 연출샷을 또 찍거나 전시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맨날 지가에 놓고 마음에 든대. 아 뭐 그 맛으로 하는 거지 뭐 이 취미가 맞죠? 이 두 제품 다 잘 나와가지고 포징을 지어놓고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을 해놓으니까 영화에서 튀어나와서 싸우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MCU 시리즈 18편 블랙팬서에 나오는 피규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블랙팬서도 너무나 잘 나왔지만 골든 제규어, 나키아, 오코이에 누님까지 너무나 잘 나왔던 피규어들이었죠. 가동성도 좋고 도색도 잘 돼있고 일단 조형까지 끝내줘가지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구지만 정말 괜찮았던 피규어였습니다. 블랙팬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강추하는 제품들입니다. 지금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컬렉팅해서 전시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셨나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 드디어 시작되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